계란 네 개 넣을까? 그래. 그럼 총 여덟 개. 점차. 토마토, 양파, 체다 치즈, 버터. 토마토, 양파, 치즈, 버터. 오늘 아침에 먹을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일 작은 거 샀는데 요만해가지고. 미니어처럼. 응, 미니어처야 진짜. 그리고 이거는 레몬 얼음인데 이렇게 해동을 시켜두고 있어요. 이것도 귀여워. 오늘 아침은 치즈 오믈렛을 이걸로 해먹을 거예요. 호텔식으로 만들어줘요? 저 호텔식으로 완전 예쁘게 만들 거라서 서로 하나씩 만든 다음에 서로한테 선물해주기로 했어요. 과연 누가 성공할 것인가? 제 거 먼저 들어가실게요. 들어가실게요. 그거 내 건데. 왜? 나 보고 만드는 거니까. 아, 맞네. 그럼 잘 깬다. 그치? 껍질 응. 하나도 안 들어갔어. 한큰 설탕 조금 많이 할게요. 식초 파슬파슬 해동시켰던 레몬즙 이거를 이렇게 완성됐어요, 여러분. 수제 레몬즙을 좀 많이 넣었더니 되게 상큼하게 됐어요. 소스 엄청 맛있다. 여러분, 이런 예쁜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서 지금 너무 떨려요. 망할 것 같아. 이 모양이 나올까, 과연? 지금부터 해도 된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응.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좋아. 그래도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색깔 이쁘지 않나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완성되었답니다요. 자, 지금 스위티 선수가 도전하고 계십니다. 따란딴, 따란딴. 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쓱. 자, 아직이야. 와, 더 예쁜 것 같아. 응.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거고 이거 오빠가 한 건데 오빠가 한 게 훨씬 예쁘게 됐어요. 역시 오빠 계란말이 달인답게 계란이랑은 좀 친해. 응, 계란이랑 친하구만. 어. 호텔식. 원래 바랬던 비주얼 호텔식입니까? 아, 이거 저기 이렇게 살사로 가려놓으니까 호텔식 같네. 나름 그럴듯하네. 호텔은 째째하게 이거 계란 한 개로 만들어준다고. 작게, 그치? 이거 반토막만 하게. 반잔데.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스랑 마치 호텔 같아 오빠. 잘 먹을게요. 소스가 진짜 맛있다. 그러게. 아 토마토가 엄청 프레쉬한 맛이 나니까. 사 먹는 살사랑은 다르다. 안에가 엄청 부드러워. 내 것도 이렇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하긴 이게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맛은 있어? 엄청. 나 약간 뿌듯하다 이거. 네?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오빠는 그럴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영양소. 아침에 먹기 너무 좋잖니 이거. 맛있다. 어? 나 그러고 가. 얼마 줄었는데? 맞다 맞다 해당이 되는 게 좀 희미하네. 그런 것 같아. 병아리 난 없잖아. 그럼. 여러분 소미 데리고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날이 갑자기 엄청 안 좋아졌어. 주말에 좀 놀아볼래 했더니 흐덜덜덜 그만해. 이 정도만 쓰겠어요? 흐덜덜덜 빨간 무다. 흐덜덜덜 소의 간을 뽑았어요 제가. 이상한 거죠? 국밥 맛있게 말아줄게. 한 그릇 먹고 가. 비트 한 줌. 많이 추워? 후덜덜. 짠, 엄마가 보내준 바나나 얼려놨지롱. 두 개. 냉동 블루베리. 네, 요거트. 그다음에 우유, 그다음에 얼음, 꿀 한 큰술.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데 제가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스무디 볼 아시나요? 한때 엄청 핫했던 거? 이렇게 갈아서 스무디 볼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베리 스무디 볼이에요. 베리 스무디 볼. 그린 스무디볼, 뭐 아보카도 스무디볼 종류 많더라고. 안 갈리는 게 좀 들어있어서 이번엔 얘가 어떨지 모르겠네. 파워 한 7로 해볼까? 좋아.
좀 무섭다. 시작.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5로 할게요. 무서워. 와우. 아, 속 시원해. 와, 진짜 나 이런 믹서기 처음 봐. 얘 괴물이야, 진짜. 바이타믹스는 여러분, 괴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괴물을 드리고 싶으시다면 요 놈을 추천합니다. 여보 몸통만 해, 근데. 와우. 양이 되게 많구나. 응, 이거 양 많아. 볶은 아마씨드를 넣어줄게요. 치아씨드가 없어서. 다음에 믹스넛. 저 견과류 많이 넣어주세요. 네, 손님. 어? 견과류 알러지 없으시죠? 딸기 슬라이스를. 블루베리도 몇 알? 응. 흐덜덜덜. 흐덜덜덜. 많이 차갑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좀. 건강해지세요, 먹고. 고마워요. 아, 이 엄청 시려. 늙었어. 이제 불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응. 여기 씹히는 거 다 되게 맛있다. 응. 훌륭한데 이거? 응. 훌륭한 주말이다. 응. 뭐야? 저기야. 밥솥이야, 밥솥? 응. 어떻게 알았어? 밥솥 성대모사 한 건데 어떻게 알았어? 어, 코대모사. 승리와 한번 볼까? 그래. 유보가 좋아하는 김태리 씨 나오네. 어, 진짜? 아니, 우주에다가 저런. 여러분, 비가 그치고 지금 해가 다시 났어요. 날씨가 이래. 나가도 될 것 같아. 다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엄청 좋아졌네. 우리 소미가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뭔데 이거? 호랑이 모자야. 너무 귀엽지? 소미도 잤어?
수미도 엄마 따라 잤어요? 수미도 잤어요.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어, 오빠. 약간 흐저러지게 자더라고. 잘 잤어? 둘이서 공부니. 어, 왜 이렇게 이뻐? 응? 왜 이렇게 이뻐? 어미 애교 좀 볼까? 엎드려. 엎드려. 빵. 빵. 왜 하다 말아. 빵. 이게 끝이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날 등산하기 딱 좋은데, 오빠. 그러게, 오늘 저기 이따가 봐서 저녁 때 등산하러 갈까? 아, 맞아, 등산하.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잘 자라서 얘를 원래 작은 화분에 있던 건데 이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키가 높아지면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엄청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나무젓가락을 대줬는데 그 나무젓가락보다 진짜 택도 없이 훨씬 커져가지고, 아 그러면은 뭘 대줘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솜이 산책 갔을 때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막대기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워왔어요. 산책 갔다가 딱 여기에 하면 적당한 막대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부러뜨려가지고 여기다 막대기 댄 다음에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도 안 기울어지고 완전 이렇게 일자로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얘 키가 이 막대기만 했는데 그새 또 이만큼 자랐어요. 완전 잘 자라.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잘 자라서 무서워. 나중에 저기 올리브가 열려? 그러지 않을까? 얘는 언제 여기 와 있는 거야? 명란 파스타를 해먹을 겁니다. 이거는 아까 남은 딸기 오빠가 너무 귀엽게 담아놨길래. 그게 또 마음에 들었어? 응. 저희가 집에 양파가 있는지 모르고 양파를 또 사와서 집에 양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 양파를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느타리는 찢어가지고. 로즈마리 오일을 섞어줄게요. 맛있겠는데? 여기 로즈마리도 들어있어요. 오, 그리다. 명란 양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엄청 이렇게 명란이 많이 들어간 파스타는 생전 처음 봅니다. 저는 집에서 먹는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는 파스타가 진짜 명란 듬뿍 넣은 파스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돈 주고 사 먹어도 못 사 먹는 파스타라서. 말까지도. 분위기 좀 잡게? 그래. 레스토랑 온 것 같다. 고객님, 여기는 평소에 안 쓰는 자리라서 제가 한번 닦아드릴게요, 고객님. 좋아요, 너네. 음료는 어때? 너무 예쁘다. 잘 담았지? 응. 음료는 어때? 치킨인가? 오빠는 애플 스파클링, 나는 자몽 에이드, 자몽 주스. 네.
어머 언니 여기 카페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어떻게 섭외한 거야? 그냥 하나 찾았어. 잘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와 저 명란. 항상 초월이다. 오늘 거 명란 진짜 많다. 파스타를 먹으면서 느끼는 여유. 여기 마운틴 뷰네요? 저기 마운틴이 저번에 등산 가셨던 그 마운틴입니다. 아 정말요? 아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 맛을 춤으로 표현한 것 같아. 나 명란을 표현하는 줄 알았네. 명란을 미리 양념을 해서 재워놨잖아.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런 거야? 아 이 자몽 주스랑 진짜 잘 어울려. 이 자몽 주스가 약간 씁쓸한 거야. 그냥 계란이랑 먹거나 아니면 좀 심심한 맞네. 과자 같은 거랑 먹을 때 얘가 조금 씁쓸한 맛이 나서 나는 아 좀 별로다 이랬는데 느끼한 거랑 먹으니까 찰떡궁합이네. 거의 홈쇼핑이야. 아 근데 진짜 나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 천천히 먹는다고 아무리 천천히 먹어도 여보를 못 알아. 진짜? 나 왜 이렇게 천천히 먹지? 미치겠네. 내가 빨리 먹어볼게. 요 먹는 장소를 여기에서 일로 조금 왔다고 교회로 나와서 먹는 거. 나도 근데 이상하게 그러네. 밖에 경치 보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좀 색다른데? 뷰가 이렇게 중요해. 나 그러고 보니까 스프 넣고 해야 좋네. 어떻게 먹었어? 그냥 포크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었어. 맞아 원래 근데 그게 정통 방식이래. 언니 여기 어떻게 섭외한 거야? 언니가 우리 개주라고 하나? 개모임의 그 주인 그거 뭐라 그러지? 개주? 응 언니가 우리 개주해라. 돈 내고 이기지 뭐. 개모임이 뭔줄 알아? 응 한 달에 얼마씩 돈 내가지고 나중에 그 돈 쌓이면 같이 여행 가는 거. 돈 모은 다음에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야. 아 맞다 근데 저거 아이스커피 있잖아. 아이스커피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네. 아침부터 찬물에 타먹기도 뭐하고. 너 너무 웃겨 그래. 커피 날 위해서 산 건데. 너무 웃겨. 말해 먹게.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커피 한잔 하고 싶거든.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러니까 출근하려고 커피 딱 보다가 이게 아이스커피야. 주말 점심을 먹는다는 게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싹 비었지롱. 응, 너무 잘 먹었어. 응. 오빠는 완전 다 먹었고 나는 면만 다 먹었고 음료도 싹 비었어요, 여러분. 완전 잘 먹었다. 와, 점점 없어져, 저 빨간 거. 어, 아예 없어졌다, 이제. 청바지에다가 후드티에다가 밤이라서 조금 추울까봐 오폴라를 껴입었습니다요. 짜라란. 요 거기다 패딩 쫓겨내 이거. 여기다가 이거를 입을 거지롱. 건강했네. 나의 산책 꾸안꾸룩이야 오빠. 아예 안꾸룩은 아니야 또 이게. 누가 봐도 안 꾸룩은 아니야. 그래? 짠. 오빠 가두기. 짜란. 완성.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할게요. 잘 있어? 응, 잘 있어. 오빠도 꾸안꾸룩 소개해. 나 안 꾸룩인데?
여기에 천사가 있지? 너무 바빠서 찍을 수 없는 소미. 넘어질 때. 아이고. 응? 찍고 있었니? 부르던 거 계속 부르시죠? 하지 마. 어, 우리 그림자 이쁘다. 어, 귀엽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영상 막 올라갔어요, 여러분. 주변 봐야 되겠다. 응. 근데 댓글 보니까 제가 나 로제 떡볶이 먹었단 말이야, 그때. 응. 근데 내가 거기 분모자랑 중국 당면 추가해서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분모자?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였군요. 내 뒷모습이야? 어. 내 춤이야. 흥겹네. 다시 오빠. 그 춤이 조금 아니야. 내 원래 춤은, 내 원래 춤은 이거야, 오빠. 이게 원래 내 춤이야, 오빠. 정말 알지? 화려하다. 오빠 핸드폰에 수없이 많이 저장된 이 춤을 여러분 아주 어디 갈 때마다 이 춤을 쳐서 오빠 핸드폰 기록에 남겼어요. 오빠 핸드폰에 제가 이 춤 추는 거 다 있어요, 막. 보물창고. 호텔 가서도 추고 있고 어디 여행 가서도 추고 있고. 사실 꽤 다양한 춤이 있어. 맞아. 호마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아니야. 짠. 나갔다 와서 배고파져서 또 유부초밥 만들었어요. 만드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겹치는 것 같아서 그냥 만들고 먹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올라간 영상 댓글에 이거 유부초밥에 넣는 그 와사비, 아 잠깐 나 머리 이상한 거 꽂고 있는데, 이쁜 거 꽂고 다시 얘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거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그 와사비 아 이거 밥에 넣어서 섞어서 먹는 게 아니라 찍어 먹는 거라고. 이거 제가 만들면서 그 생각 하긴 했거든요. 설마 이거 찍어 먹는 거 아니겠지? 근데 오늘도 내가 넣었어.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오빠 밥에 넣고 비볐어. 신나게 비볐어. 낯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특징 막 이런 거였는데. 아 오빠가 보여줬다 이거. 자기가 판매자인데 구매하시는 분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카페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카페에 찾아가셨나봐. 사실은 자기가 그 카페 직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공감됐어. 너무 공감되는 말이야. 근데 저희 엄마가 저랑 성격이 정말 정말 반대예요. 완전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도 10분 만에 베스트 프렌드 되는? 저 입원 했을 때도 같은 병동이셨던 그 환자분들이랑 완전 다 친해지고, 하루 만에 금방 친해지고, 무침성이 진짜 엄청 좋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젊었을 때는 저처럼 낯을 많이 가렸대요. 나도 엄마처럼 그런 성격 늙으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먹고 맥반석 계란고 이거? 여러분 왜 또? 왜? 지금 나 입 방언 터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맥반석 계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밥솥에다가 맥반석 계란 해먹으면 진짜 맛있다. 근데 제가 그거 듣고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삶은 계란 그렇게 안 좋아해서 항상 맛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약간 먹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맥반석 계란 해먹으니까 계란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즘 계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진짜. 짠, 오늘의 후식 바로 그 맥반석 계란입니다요. 물을 떠오게 싸웁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너무 맛있어. 완전 찜질방이야 여기.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를 딱 50분만 돌리면은 이거보다 덜 까매져. 그래서 50분 한 다음에 다시 백미 모드로 30분 해주면 이렇게 돼. 진짜 기다릴 시간이 길고 열면 달다. 딱 그 열무국수 하나 시켜 먹고 후식으로 이거 딱 해가지고 시켜 딱 하면은 추억의 찜질방 여행이다.